올해 충북 최고의 맛집은 어딜까요? 충청북도와 저희 청주 MBC가 마련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지역의 이름난 요리사들이 자존심을 건 손맛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입에 넣기 아까울 만큼 아기자기한 모습의 음식들이 미식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로니아와 우미자 성분을 첨가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충북 각 시군을 대표해 출전한 요리사들은 곶감과 자연산 버섯 같은 특산물을 이용해 자신만의 비법으로 개성 있는 손맛을 선보였습니다. 담백한 그냥 그 자연스러운 맛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지에서 시집온 이주 여성들도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고 고향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결혼식 때, 생일 때 이렇게 특별하게 해 먹는 음식이라서 되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어요. 전문가들의 꼼꼼한 평가 끝에 자연산 버섯 요리를 선보인 진천의 이준호 씨가 올해의 향토 음식 부문 대상 최고의 요리사에 선정됐습니다. 음식으로 건강을 처방한다 생각을 하고 아주 건강한 음식을 개발하려고 이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 부문은 베트남의 네트리엔 씨, 밥맛 좋은 집은 청주 임종숙 씨, 조리사 부문은 진천의 김미영 씨가 각각 선정돼 올해 충북을 대표하는 맛집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